비영리 단체 캐털리스트 콜리션과 경제인 모임 코암 넥스트가 오늘 귀네 카운티 교사 150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봉사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KTN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 오전 둘루스 소재 체스니 초등학교 카페테리아. 캐털리스트 콜리션과 코암 넥스트 관계자들이 귀네 카운티 교사들에게 전달할 점심을 용기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공할 점심은 김밥과 만두 그리고 잡채 등 한식입니다. 점심 박스 안에는 감사의 인사말을 담은 카드도 담겨 있습니다. 체스니 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은 귀네 카운티 교육청이 디지털 러닝의 날로 정한 관계로 교사들은 수업 대신 회의를 가졌습니다. 캐털리스트 콜리션의 공동대표 이진성 목사는 이번 행사 개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프린스팔한테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여기 수고하는 선생님 좀 뭐 하고 싶다. 근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저기 커뮤니티에서 한번 같이 모아서 음식 하면 어떠냐. 왜냐면 오늘 날이 저기 사실 학생들 안 오고 선생님만 오는 날이에요. 컨퍼런스 날. 그래서 그날 이날 정해서 150 선생님을 우리 코엠 넥스하고 우리 단체하고 같이 음식을 섬기기로 했어요. 코암 넥스트의 이원재 회장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귀네 카운티 학생들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코암 넥스트 협회에서는 비영리 단체로서 이 학생들 학용품 지원도 하고 선생님들 우리 프리시에이션 지원도 하고 또 커뮤니티에 코로나 코비드-19로 좀 고생하신 분들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음식 박스 나눠주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원을 또 이번에 또 이걸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체스니 초등학교의 리카르도 퀸 교장은 그동안 한인 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관계를 맺기를 희망했습니다. We love our Korean community. They have always been here to support us. A lot of partnering in the work, you know, even this year and even last year and even before COVID, you know, they were here really supporting our students here, more so in the area of literacy. Mr. Jin Lee and his team have come in and really helped to really increase our students' literacy skill and enhance our students' literacy skill here as well. He has a program called E-Book Buddy that really partners a community volunteer with a student here and their parents, and they really get the opportunity to help that child become a better reader here at our school. 체스니 초등학교에서는 4명의 한인 교사가 근무 중인 가운데 킨더가든 교사로 근무 중인 제인 김 선생은 주최 측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학교 행사에도 학부모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한인으로서 자랑스럽죠. 또 한인으로서 선생님을 하는 것도 너무 자랑스러운데 또 이렇게 또 한인 단체가 또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 물론 행사하거나 이제 좀 한국 문화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면 이제 많이 참석하셔서 좀 자랑스럽게 한국 문화를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 부모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캐털리스트 콜리션과 코암 넥스트는 다음 달에도 학교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